세탁기에 빨래 있나?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나? 안 돌리게 있나? 이 집은요, 며느리가 해놓은 걸 봤다 하면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똥꾸네 나는 빨래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 여름에 이래놓고 있나? 나 여기 먹고 또 내 아들 옷이 왜 여기 놓고? 어? 예. 아들 일이면 더 그래요. 그 세탁기에 들어오다가 이 똥꾸네 나서 이 옷을 어떻게 입혀야 할 벌리노? 싹싹싹싹 어때? 아이고. 알았어. 이 내 아들 옷을 이래 얘기만 되나, 니가? 그래도 시민들이 다 좋다, 그런 사람을. 창원에서 아들밖에 모른다고 소문난 전정순 여사. 며느리가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저기요. 정말로. 아이고. 엄마 한번 해봐. 재밌어요. 저거 봐라, 저 철탁살이 없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가 참, 아유, 이놈 철탁살이야. 이거 어떻게 좋겠노? 캄보디아 철부지 며느리, 통짠디. 손수리 나는 거, 짝짝짝짝짝짝, 나는 모르잖아. 그럼, 너무 무수해. 얼굴 다, 고향이, 무슨, 다 똑같아요. 고향이. 모든 면에 너무 반항을 많이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시어머니가 강조하느냐. 아들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고부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아이고 내 아들, 금쪽같은 내 아들 많이도 받아놨네. 표창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전 여사의 하루 일과랍니다. 35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보람이죠. 밥안 먹어도 좋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나. 이런 아들이다, 내 아들이. 어? 이 그린 이 엄마가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겠노. 난 좋다. 다른 걸 몰라도요. 아들 일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아이고, 시간 몇 시고? 아이고, 7시 다 됐다. 여봐라. 아들 방송 들어야 된다. 40분인데 어쩐 일이고. 자, 받아봐라. 일로 빨리 현장의 교통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주 통신원 전해주세요. 상원대로는 함덕교차로에서 영원교차로까지 상당 꾸준하지만 소통에는 큰아들 석주씨는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매일 봉사를 하고 있어요. 사회전신호 두 번 정도 받아야 참 내 아들이 잘하긴 잘한다. 저번에 야무치겠다. 그리 잘하노. 야, 니 아무리 나서 들어봐라. 로빠 방송 그러게, 내가 야무치게 똑똑하게 키워갖고 금쪽 같은 내 아들 일을 주는 거 아이가.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시원이 아버님 거뭇하기도 하고 항상 은은하고 어찌 저리 대견한 아들이 있을 것 있었고 남편처럼 아들처럼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마음에. 어디 내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내는 글쎄 이래요. 아유, 저 설거지 쌓인 것 좀 봐봐. 안 돼. 야, 잔디야, 지금 네 마누 오락마누 설거지 이래 물 담궈놓고 담가놓고. 재밌어. 난 알아서 엄마. 니까 알아서 해. 재밌어. 빨리 설거지 해, 일로. 나 좀 해. 누가 보면 욕한다, 얼굴에. 아이고, 좀 제발. 알아서 해. 괜찮죠? 빨리 이불도 깨고, 이 더운 날씨에. 아이씨. 빨리 일로, 일로. 더더운지. 이불 좀 깨놓고. 에휴, 한창 재미있는 걸 못하게 했으니 짜증도 나겠죠. 며느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했잖아, 엄마 못한 소리 계속 거. 답답해 죽겠다, 그냥 내가. 네 하는 거 보이. 어른이 말하면 이해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알았어, 그거. 그럴 때는 정말 내가요, 정말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어째 저리 철이 없을까 싶은 게. 내가 알아서 그렇게 엄마 큰 소리 하지 마, 진짜. 네 자 큰 소리 나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자. 짠디가 짜증나는 건 이거예요. 짠디야, 이 설거지 다 해놨다고 일어났나? 어? 이게 먹고 이거 내 이것도. 네 그릇 봐라, 이거. 어? 닦아, 안 닦아. 아유, 기껏 다 해놓으면 검사를 하고 다시 시키거든요. 이래가 비싹 쓴다가 발에 힘을 줘가 있다가.
깨끗이 오라만 갖고 하지 말고 맨날. 아이고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은 이유 불문. 내가 청소하는데 또 싫다 다시 해. 아이씨 시어머니 왜 그래? 한 번이야 그럴 순 있죠. 문제는요 매번 그렇다는 거지. 한 번 했는데 두 번 했는데 그럼 좀 이거 고향 엄마에는 좀 다시 해. 내가 너무 생각 그런 기분 안 좋아요. 무시는 맞아요. 전 여사가요 다시 하면서 며느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아들 박석주 씨 때문입니다. 오세요. 자세히 올라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 앉으시고 출발합니다. 오세요. 어찌나 친절한지 이미 유명 인사랍니다. 삼촌님 오늘 버스 이 버스 타려고 머리도 못 말리고 띠 나왔습니다. 내를 잘 봤으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 네. 근데 어머니 사랑이 부담되지 않아요?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어지러워 하시는 건데 많이 막 어지러워 했으면 더 좋겠고요. 자타공인 효자지만 부인도 끔찍히 챙기는 석주씨. 여봉 잘 있었어? 여봉. 오, 여봉 좋아하는 거요. 둘이야. 오, 둘이야. 너무 맛있게. 우리 여봉이 참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 사줬지. 그만 냄새. 둘이 난 냄새. 그 얼마 줬나? 어머니는, 몰라. 한 4만원 줬겠지? 모처럼 우리 여봉 맛있는 거 사줬는데, 그러네요, 많이. 반찬을 사면 4만원이 반찬을 사면 얼마나 멀티니 많이 지시고 뭐든 우리 여보 맛있는 거 부인을 위한다지만 항상 아껴 쓰는 전 여사에게 곱게 보일 리 없죠. 엄마 오세요. 맞네. 감사하세요. 진짜 맛있어. 어머니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똥냄새 나서 그거 안 먹었어. 자 우리 연방 먹었어. 아이고 여봉 맛있다. 맛있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 여봉 맛있다. 맛있다. 장남 석주 씨는 호르몬인 전 여사를 돕느라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대요. 아들 방문만 열면 어찌나 호래비 냄새가 진동을 했는지 그게 안쓰러워서 전 여사가 만사를 제쳐놓고 둘의 결혼을 추진했죠. 나 멀리서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챙겨주지 누가 챙겨주겠나요? 남편만 바로 보고 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러려면 문화를 알잖아요. 문화를 알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알기에는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여보 이거 바르고 예뻐져요. 오늘 여봉 해주면 이게 좋은 거야. 또 캄보디아에서 미스 코리아 넣었다고 만드는데. 응? 응? 둘이서 지금 많은 티 떨고. 어머니도 해줄까요? 안 할란다는. 너나 많이 해라. 여봉 고마워요. 화이팅. 참 잘 들어오고 있다. 성분하지요. 어디 엄마 앞에서 여봉 갈 거야. 철부지야. 어찌 그리 철닭살이 없네. 내 아들부터 철닭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는. 둘이. 전 여사는 9살에 친정엄마를 잃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대요. 22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은 술을 좋아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 7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면서 산에 나무를 해다 파는 일부터 공사장, 식당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 생각뿐 본인 몸 힘든 건 뒷전이었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거를요. 남편 좀 자식 저 너무 자식이라 그런가 몰라도 남편보다 세상까지 믿고 키운 아들이에요. 자 야식집 하면서 소랑이마다가 오토바이 타고 댕기면서 문턱 댕기면서 너무 집 배달하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저거를.